아 남아공 이렇게 아니 망아공에도 있지 남미 남미 어때 남순이와 미친년들 남미 입 닥쳐줘 아니 얘 데리고 해봐 오빠 아, 근데 얘 방송감 쩔어 얘 미친 얘는 얘는 진짜 시대 미친년인데 얘가 미친년이 못돼 아 그거 맞아 저는 크도를 할 그 역량이 안 돼 안 돼 야 너는 진짜 하면 안 돼 얘 저는... 마음이 여려서 진짜 마음 열린 애들 하면 안 돼. 나도 그거 못해. 나도 수장은 그 역할이 안 돼 잘. 나도 안 되는 사람이 안 되고. 그리고 너네 이제 소원 같은 거 이제 여기 왔으니까 소원을 이제 좀 말해봐. 소원 말하면 갑자기? 아니 이 오빠는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막 대화 주제가 아니야? 삼촌에 맡겨? 아니 너 느꼈지? 아니 대화 주제가 갑자기 얘기하다. 자 이제 소원을 얘기해봐. 아니 뭐 어떻게 뭐? 야 삐져 그만해. 아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이. 아 그게 아니라 아니 뭐 잡 얘기는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그래도 계속 여기 오면은 하나하고 말하면 들어줘요? 어 하나씩 다 들어줘야지 나도 오~ 나도 들어줘야지 제 감당 안 될 텐데 얘 표정 안 보여요 오빠? 일단 우결하자 그러면 광대 한 번 아니야 우결은 아니야 에이 오빠랑 이제 어결 안 하지 하나씩 말해봐 소원 같은 거 쓸뜨님 감사합니다 있으면 내가 그거 다 어깨 좀펴 넷 중에 니가 제조바 키읔 알았어요 어디 얼굴 소원 하시면 얘기해봐. 그럼 내가 들어줄게. 아니 근데 소원을 말해봐, 우리 셋 다 지금 약간 방송이 좀 힘들거든? 우리 셋 데리고 한번 여행 가면 안 돼? 야 여행은 진짜 헬이야. 알았어 취소? 진짜 아, 나 뭐든지 들어줄게. 뭐든지 들어줄게. 내가 소원이 된다면. 취소. 야 너부터 얘기해봐. 나 생각해볼게. 아니야. 나도 좀 생각 좀 하고 있어. 그럼 겨우지부터 얘기해. 저요? 저도 없는데. 생각나는 게 없는데 그러면 소원 없는 걸로 나야 있어 킵해줘 잠깐만 기다려 생각해 킵 달라고? 킵은 안 돼 킵 달래 킵 달래 1년 전에 킵 주고 킵은 안 돼 킵은 안 돼 킵이 많다고 아 셋이서 뭐 할 거 있냐고? 있어 뭐. 나 5월달에 요트 하루 빌리는데 500만원 정도 드는 요트가 있거든? 그 협찬 받았어 근데 가서 솔직히 바다니까 비키니 입을 수도 있어 나는 안 갈래 나 일단 살 빼보고 연락할게요. 어? 히키니 자신이 없어. 너는 안 온다면은 나야 고맙지. 아 왜 이러는데 나한테? 시청자 수는 이쪽이 더 잘 나오겠다. 가을이 아니, 울어. 근데 너도 몸매가 잘 좋잖아. 어, 가을이 몸매 좋아. 아니, 꼭 그렇게... 아니 나 근데 진짜 궁금해. 오빠 나만 놀려 맨날. 아니야, 너가 잘 받아주니까 그런 거야. 나 시청자들이 왜 BJ들이 나를 이렇게 장난치고 시청자들 나 장난치고 타격감이 좋아. 뭔지 알지? 반응이 그래. 쩔잖아. 그러니까 너도 약간 타격감이 좋아서 내가 너한테 그러는 거지. 이게 티키타카라는 거지. 그래. 너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야. 그래. 어. 오케이. 타격감이 좋아. 여기서 셋 중에서 제일 그렇지. 얘네 놀려봤자 반응도 없잖아. 아, 감사합니다. 성감독 열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나 쿠션입니다. 타격감이 뭐야? 티키타카 잘 된다고. 티키타카 그러니까 놀리면 약간 반응이 좋은. 재밌다고. 재밌다고. 그래. 그래서 그러면은 니네 소원 말할 거 없어? 없으면 내가 정해도 돼? 그냥 그 요트 갈 때 초대할게 니네. 근데 그거 그래. 오빠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 이게 무슨 소원이 아니라 오빠 소원권이나. 근데 오빠 생일이니까. 아 근데 오빠 생일이어서 아 잠깐만. 아니 니네가 너가 뭐 할 거 없냐 물어봐서. 내 소원권. 가디건 벗어봐. 오빠 어깨가 많이 아, 넓은 티셔츠네? 티셔츠 아니 잠깐 앙 젖꼭지 어디 갔어 지금 여기 붙여낼 거 같은데 아, 없어요? 아니 어. 오 몸 좋다 있어 나 몸 아니 가슴 봐 그렇지 젖꼭지가 없다고? 없지 다시 민망해 야 너 소원권 다시 입었어 다시 입어 몸 좋아 다시 입어 다시 입었어 너 소원권 나는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 우리 그 옷 사러 가는 거 그거 하고 싶어 옷 사러 가는 거? 어 옷 사러 가는 거? 그거 하나 들어주고. 또 너는. 저는 신발 사달라 그래. 저쪽 아래? 나 진짜 없는데. 그냥 그러면 이렇게 할게. 그럼 너네 셋 다 그러면은 너가 다른 거 없으면 셋 다 지훈아 옷 가게 가서 옷 사주는 걸로. 좋아. 오케이. 거기 가보고 싶었어. 복근을 왜 보여줘 자꾸. 복근들 좀 그만하세요. 있어요? 근데 만져볼래요. 그거 하자. 저거. 내 소원. 미로틱 진짜. 만져봐. 아 그럼 미로틱 보여주세요. 아 미로틱 안 해. 아 왜? 진짜 미로틱은 쪽팔려 사. 제가 나 나이 처먹을 때 처먹었어. 아 만져봐. 아니야. 야 소원을 빨리 빌어. 미로틱. 오 진짜 있어. 있어. 오 있어. 운동해요? 아니 나 안 해. 오래 했지. 한번 볼까? 야 대박. 있어. 오. 아 여기를 위에를 만져. 아, 위에. 뭐야 이거?
위에를 두근 만져. 위에를 있어. 이거 만지다 이거 만지니까 잠깐만. 잠깐만. 그럼 나도 만져보자. 어디 만질 데 있어? 아 미투. 아 죄송합니다. 없어 없어. 다음 주제는 뭔가요? 아 연예인 소원. 연예인 소원. 아 연예인 소원. 연예인 소원. 나? 나는 아까 그걸로 할게. 어, 딱히 생각나는 게 어떤 없어. 거 어떤 거? 아까 그거. 옷 갈아입고. 아, 옷 갈아입고. 옷 갈아입고. 옷 갈아입고. 옷 갈아입고. 누구 거야? 내 거. 돈 좀 많이 벌었나 봐. 어? 아 이거 선물 받은 거야. 어디 뭐 어디 거야? 코치. 코치? 지갑이야. 자 아무튼 그리고 나한테 니네가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좀 이게 너네 이게 편지 읽기 전에 아 내가 그러니까 뭐 할까 뭐 얘기하다가 좀 이런 남순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언들을 이렇게 이거 왜 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자 그냥 아니야 내가 아니야, 이거 남순 좋아. 어떤 남순이가 됐으면 좋겠다 하자 근데 오빠 화내지 않기 화 안 내 안 내지. 건물남 하드님 별이 143개 오리아. 연희부터. 남순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내가 제일 처음 얘기하는. 아 건물남이 고맙습니다. 편지는 마지막에 읽을게요. 지성이 오빠가 별거 아니라 했는데 그 오빠는 항상 별거 아니라고 해. 밥만 먹고 그냥 턱하는. 아리 오늘 삐졌어. 지성 오빠 전화 안 받아. 아씨. 삐터 나갔어 지금. 지걸 가다 했더니. 그만 칠게요 이거. 진행 좀 잘하자. 그러면은 오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일단은. 쯤 좋아. 쯤 좋고 좀 더 근데 사석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치지 말라 이제 치지 말라. 아 사석에서 좀 볼 수 있는 그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건 뭐 좋겠다니까. 그렇지. 너는 나? 한마디씩 이런 남순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내가 니네들의 의견을 받고 내가 노력을 해야지. 아니, 사심이 아니라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거죠. 더 친하게 지내자 뭐 이런 거. 다음 자 겨울 씨 가세요. 저도 좀 오빠가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어. 널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오빠 마음 좀 열어요 이렇게. 아니 마음이 왜 그렇게 돼요? 그렇죠. 저도 약간 BJ들이랑 벽 치는 편인데 오빠가 더 심한 것 같아요. 마음을 열자. 이게 진짜 근데 이게 누구는 이렇게 막 이게 나 내 입장에서 내가 근데 원래 대인관계 좀 그렇게 막 벽을 좀 치는데 잘 안 믿고 막 안 다가가는데. 이건 일단은 핑계고 이거는 팩트고 근데 나 누구 하나만 챙기기가 너무 빡 벅차다. 아, 근데 그렇지. 누구 하나만 챙기면 또 누구만 챙긴다 이런 느낌. 그게 너무 아니니까. 벅차. 너무 많이 아니 내가... 근데 오빠 진짜 많이 바뀌었어. 막 중간중간에 힘내라고 막 이렇게 기운내 힘내 이런 메시지도 보내고 막 그래? 되게 저번에 뭐였지? 장문으로 엄청 막 긴 거 보내줬잖아. 근데 나한테는 언제쯤 너무 벅차 이게 그러니까 야, 너도 기운 내 보냈어. 내가 벌린 일인데 내가 너무 벌린 일인데 아 누구 사정에서 누구 만나면 또 그러면 또 다른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다니까?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안 받은 사람이 생겨서 안 받은 사람이 나는 오빠한테 진짜 문자를 많이 했어. 근데, 오빠 무슨 생일 때마다 오빠 뭐 힘냈으면 좋겠고 이렇게 난 되게 많이 보였어. 근데 그게 이게 맞겠다. 내가 딱 정리를 하자면은 나랑 사정에서 자주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 안 한 사람은 굳이 내가 챙길 필요는 없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왜 제가 근데 먹자고 했을 때 사석에서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챙겨도 되겠다 아니 근데 이 생각이 들어 비해서 많이 진짜 아니 그러니까 마음이 말을 안 하는 사람 먹자고 했는데 이렇게 그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다른 BJ들은 나한테 먼저 이게 아니 오빠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아가리 좀 닥쳐 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다른 BJ들은 먼저 연락이 와서 뭐 맞는 이렇게 사실 친해지자 이런 말 안 하는 사람들 내가 굳이 챙길 필요 없어 왜냐면 나도 뭐 안 왔으니까 뭐 한두 명도 아니고 노네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이게 맞네. 오케이, 오케이. 이게 맞고 말해주세요. 말하세요. 아니 내가 오빠한테 밥 먹자고 했대. 근데 오빠 답장으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왔대. 맞아. 아니 이게 진짜 정확하게 그거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일단 내가 해명을 해. 청담동과 청담동과 고맙습니다. 집중해 고맙습니다. 이들어요 아니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은 물어봐지는 거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은 일단은 얘가 나한테 농담 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그럴 필요 없다. 그런 멘트. 방송 키고 장난. 그런 멘트 필요 없다. 언제인데 최근이야? 응 최근. 근데 얘는 좀 소심해서 나한테 혹시 남은 오빠 나 싫어하나 이러는 거야. 아니 전혀 너가 엮인 게 없는데 왜 싫어하냐고. 아, 그날에 딱 제가 나도 이제 BJ들한테 좀 이렇게 호의적으로 행동을 해야겠다 이러고 몇 명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이제 파이팅 하세요. 한 3명 보냈나? 그 중에 이제 오빠인데, 네, 오빠가 딱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 오빠는 이게 그... 또 반말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존댓말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받아들이기 차이인데 나는 진짜 거기서 얘기하자면 얘가 너무 형식적인 뭐 약간 이런 안 하던 사람이 그렇게 오니까 너가 됐으면 너가 그렇게 했으면 내가 안 그랬을 텐데 그치? 가을이나 겨울이 갑자기 뜬금없이 밥 한 번에 먹자 해요. 그러니까 나는 얘가 형식적으로 보내는구나. 그냥 그런 멘트 필요 아 그냥 밥 한 번 해요 오빠 뭐 그런 이런 멘트 느낌? 필요 없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보낸 건데 오해가 생겼다면 그건 오해야. 그럼 저도 이제 친해지기 위해 말을 놔둬도 돼요? 말 놔라. 아직도 제발. 안 났어? 얘 안 나와. 나 말 안 났는데? 나 뭐 안 나. 나도 아직도 안 났어? 났어? 아, 얘도 안 났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괜찮아 너는. 갑자기. 말을 편하게.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 아 근데 우리 나왔을 때도 말 놓으라고 했었는데 내가 진짜 못 났어. 그러니까 뭔가 오빠한테 말 놓기가 어려워. 나 그리고 원래 어른들한테 좀 그 어른이 미안해 오빠. 아 미안. 아, 다 했어, 재인아? 어, 아니, 그래가지고, 말을 놓기가 힘들더라고요. 나 왜 이렇게 오빠가 어려운 줄 모르겠어. 나 BJ들이 약간 좀, 약간, 어려워하는 거 있지. 내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내가 잘못, 내가 다가오지 못하게 약간, 뭔가 그런. 아니야, 이제는 있어, 편하거든? 편한데, 같이 있으면 편한데. 다섯 번은 넘게. 근데 뭔가 어려워. 뭔가 오빠한테 뭔가 잘못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그런 게 있어. 오빠 으드신이에요? 으드신. 으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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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다. 발음이 원래 안 돼요. 얘가 혀가 좀 혀가 으르신, 으르신, 혀가 한쪽이 다쳐 가지고 어릴 때. 아직 뭘 다쳐. 원래 짧게 태어난 거야. 키스 잘하냐? 아. 나도 아니 그냥 궁금해서. 아, 혀 짧은 사람은 어떻게? 얘 진짜 보수적이지. 아니, 야. 빼고 토크하자. 야, 생각해 봐. 남자 넣으면 되지. 그럼 혀가 짧은 상관이 없어. 쟤 되게 보수적 같아. 그지? 진짜로. 좀 찐따 기질이 있어요. 야! 얘 좀 찐따 기질이 있어, 진짜. 아니, 진짜로. 그건 맞지. 왜 키스 잘하냐, 그러면? 응, 잘하지. 잘해? 아, 진짜? 아! 야! 어, 더 하기 싫어. 또 진짜 싫다. 나도 니랑 하기 싫거든! 너 형 키스 잘해? 아니. 어? 아니요. 그래? 아, 난 잘해. 아, 이렇게 말하자. 혼자서 잘한다고 느낀 거 아니야? 아니, 난 잘해. 이거. 아니. 오빠 해봐. 한번 나를. 오빠 나 소원 아까 얘기 안 했잖아. 이렇게 해봐. 아니. 네가 몰라? 혼자 키스하는 방법. 혼자 키스. 뭔데? 알려줘.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형? 상상자. 뭐야? 뭐 더러워. 어디 드러워.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입술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게 혀라고 생각하고 해봐. 아, 우와 이런. 네 입술을 혀라고 생각해. 상도라이네 이런 걸로 알고. 많이 보도를 봤는데 사람들이 다 따라하고 있어. 지금 다 따라하고 있어. 다 따라하고 있어. 이러고 있어요. 근데 나한테 우와 우와 하고 있어. 뭔가 그런 느낌은 안 나는데 우와 우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낯선 느낌이다. 다 그러고 있을 거야. 맞지? 지금 하고 있다 손. 다 우와 우와 하고 있을 걸. 뭐 이런 게 있었어? 뭔가 느낌은 더러운데. 어떻게 하는 거지? 기분은 나쁜데 재밌어. 아니 그게 말고 네 혀를 남의 혀라고 생각하라고. 얘 혀 짧아서 좋은 것 좀 알려줘라. 야 너 혀 왜 이렇게 짧아? 그러니까 겨우 발음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니을 발음이 안 되지. 겨우 디잖아. 너무 짧은데. 릴리 해봐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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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룰루랄라 이런 건 돼요. 뭐? 코카콜라. 코카콜라. 넌 좀 문제가 있다. 코카콜라. 약간 얼굴 멋. 귀엽잖아. 얼굴 말투. 약간 청소할 때서 이러면 조금 약간 극혐일 것 같아. 얼굴 다 늙었는데 혀는 약 떼떼떼떼 이러면 약간 좀 극혐일 것 같지 않아? 아니야. 아니 나 그런 느낌. 아니 넌 좀 최대한 지금을 즐겨야 될 것 같아. 조선족이세요? 미네 눈자니. 저는 한국어보다는 다른 게 더 자연스러워요. 다른 발음이 좀 안 돼도 이게 매력이야. 그래 매력이죠. 이거 매력이지. 이쁘잖아. 이쁘면 다 돼. 이제 편지 가져와봐. 어디서 오빠가 받았잖아. 띵. 니네 나 읽어 줘. 이거 줘야지. 케이크랑 같이 치운 거 아니야? 어 그래? 어디 갔지? 편지 줘봐. 내가 가져. 그래 다 어디 갔지? 편지가 갑자기? 갑자기? 아 나 못 써. 아니 진짜 너네랑 아무 말 대잔치 하면 나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응 재밌지? 할 수 있지. 우리 벌써 얼마 안 남았어 오빠. 근데 다음... 아 우리 벌써 타임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타임이 뭐야? 아 우리 타임 있어 3시까지. 아 전 타임이 누군데? 3시부터 3시까지야 우리 서비스 타임. 없어요? 10분 전 노래 그건 제가 주인이 아니라서 여기가 얘기하세요. 어디 갔지? 내 앞쪽에 있다고요? 오빠 내 편지 없어요. 여기 있다. 여기 없어요. 아 여기 있네. 아 치워놨네 구석에. 자 추천한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가을이 겨울이 가을이 겨울이 지연이 구독 부탁드릴게요. 저도 유튜브 와 나 이거 진짜 내가 맨날 쓰고 다녀야지. 넣어놔야지.
이건 니네가 읽어줘야지. 아니 너 지금 진짜요? 아 나 그러면 안 읽을래. 지연해. 니네가 읽어줘야지 내 면전에 대고. 어 나 그냥 읽는 건 줄 알았어. 너 읽어줘. 해피 버스데이. 아니 잠시만 부금 좀 들고. 부금 중이시라서. 겨울이는 즉석에서 만나자. 아 넌 안 싸웠어 겨울이는? 어. 아파가지고 잤어. 아 아파 아프다 했지. 해피 버스데이. 아, 하지 마. 성담동 걸림. 아 이거 좀 생각해. 아니 오늘 형님 고맙습니다. 대신 월세 내주겠다는 마인드시네 주인님이. 아 하지 마. 월세 내가 챙겨주겠다. 우리 현우 오빠가 제일 최고다. 투 우리 뚜니 오빠. 오빠 안녕? 나 가을이야. 이렇게 오빠의 생일도 챙겨주는 편한 사이가 되어서 기분이 좋아요. 처음 방송 시작했을 때는 오빠 방송 보면서 아 나도 진짜 게스트 나가보고 싶다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친한 우리 친오빠가 되어버렸네. 30번째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난 오빠가 어떤 일이 생겨도 언제나 오빠 편이고 오빠가 십다리가 되어도 오빠를 생각하는 지금 십다리? 이 야, 마음 저주 아니야? 그대로야 내 마음 알지? 오빠가 속상할 때는 같이 속상하고 기쁠 때는 같이 기뻐. 항상 나 챙겨주려고 노력해줘서 고맙고 다 같이 방송 오래 했으면 좋겠다.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우리 우정 변치 말자. 우정? 소원권은 우리 오빠 제발 결혼했으면 좋겠다. From 가을이. 나 엄청 짧게 써왔는데. 그러면 남수 오빠가 결혼을 진짜 못했어. 너가 해줄 수 있어? 아니 못할 것 같아. 아 왜냐면 아 근데 그거는 미안한데 그거라 너 실수하는 거야. 어 우리 둘이 결혼하면은 되게 내가 성격 잘 맞지 않아요? 아니 우리 결혼하면 내가 가을이랑 결혼하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그건 맞지. 남수 오빠가 너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야. 100으로 따지면 졸알 사고 롤로 따지면 던지는 거야. 오빠는 언젠가 날 좋아하게 될 거야. 어? 실수하네. 내가 실수하네 이분. 내가 길 가다가 화분으로 대가리 세게 맞지 않는 이상 내가 내가 어디 하나 쪼개지지 않는 이상 그런 건 모르겠어. 졸알 사. 자 그러면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현우 오빠. 화장실용 갔다 올게요. 오빠 안녕하세요. 지연이에요. 벌써 오빠 생일이 왔네요. 작년 3월 초에 알게 돼서 어느덧 1년이 훌쩍 가버렸어요. 1년 동안 이래저래 추억도 많이 생기고 했던 것 같아요. 2년째 생일 축하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서 내년에도 생일 축하해주고 싶어요. 뭐라던 간에 오빠는 저에게 늘 멋있고 좋은 오빠예요. 미역국이랑 생일상 주고 싶었는데 담을 용기가 마땅치 않아서 케이크만 가지고 왔어요. 다음에 저희 집 놀러오시면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2018년에는 더더더 좋은 일 가득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건강 항상 챙기시고요. 입이 닳도록 얘기했지만 항상 고마워요. 생일 축하하고 내년에도 함께하길 오빠의 30살은 더 행복하게. 남순이 오빠 파이팅. 지연이가. 자, 난 좀 진지충이라서 진지하게 써왔어. 우듯. 아. 절대 안 울어 나는. 왜? 왜 우세요 여러분? 울어. 근데 3시간 전에 울지 않았어요? 방송에서? 잠깐만 아닌데 울었어? 어 울었어. 이 오빠 나 깜짝 놀랐어. 이렇게 눈물이 내려가지고. 아니 아까는 진짜 막 별풍선 받을 때 약간 좀 뭉컥했어 살짝. 아 아까 진짜 뭉클뭉클한 거 이렇게 뭉컥했어. 있더라고. 아, 그런. 풍이 답이구나. 눈물을 나게. 아니 근데 거. 이게 쫙 올라온 거 보면 그게 감동적인 거잖아. 그치? 네 개씩 뭐 이렇게 아니, 몇 개씩 돼. 진짜 노란색으로만 다 이렇게. 근데 그게 진짜 감동적이야. 모바일로 보면 노란색으로 쫙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봐도 오 뭉클 이런데 본인이 보면은 더 그렇지. 진짜 오빠가 방송을 잘하긴 잘했나 봐. 근데 진짜 오빠 진짜 좋은 팬들도 많고 진짜 노란색. 노란색 울지마 망나스 오늘 걔 전체 이렇게 갑자 후회가 돼. 잠깐만 이불킥이다. 잠깐만 나 담배 한 대 피고 올게. 이불킥이야. 맞다. 오빠가 암농 받았어 지금. 뭉클한 거야 지금. 화장실 가서 그냥 담탐인 거 같은데. 밥 먹었으니까. 어 울려 했어. 이불킥이라고. 부끄순. 아 부끄러워서. 진짜 무서워하는 거야? 응? 아니야, 저거 절대 안 울어. 그건 아니야. 만약 여기서 울잖아? 여기서 울면 그냥 감성팔이야.
아니야, 별풍선 개 터져. 음식 좀 먹자. 야, 우리라도 울자. 오빠, 생일 너무 축하해요. 나? 아, 저는 아, 못 써갔어요. 급하게 편의점에서 얘는 저는... 진짜 온 것만으로도 그래, 얘 원래 모델 그거였어요. 자기 방송도 오늘 못했어요, 여러분. 일주일 지금 이번 주 두 번 했어요. 오늘 셋 다 너무 이쁘다. 키읔키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은 것만으로도 이제 아빠 때 엄청. 근데 얘네도 다 아팠어가지고 여러분도 다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개 10개 이쯤에 가서 영상 편지 1분 어때요? 그래 영상 편지에 나 한번 남겨보자. 어, 가을이가 드리뿐데. 아 빅딸 아빠 감사합니다. 빅딸 아빠 고마. 떡돼지의 최강 떡대는 역시 영웅자네. 오빠 10개 고마워. 가을이가 제일 이쁘다. 아, 고마워 오빠. 뭐야? 내가 열을 들여. 자 갑시다. 근데 다 할 말 다 하지 않았어? 네. 갑자기? 남순 오빠가 겨울이 영상 편지 기억 기억. 아니 근데 있잖아. 입을 열지 마 그냥. 진짜 너가 말하는 순간 그냥 시청자 500명씩 나간다 진짜로. 겨울아. 알았어 입 다물고 겨울아 너는 그냥 어떻게 야, 겨울아 대서 올려봐. 아니 너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아니 화난 거 없네. 야 한번 올려봐. 나 이런 분위기가 너무, 말고. 너무 나한테 뭐 마병한 거잖아. 열받으니까 대서 좀 올려봐. 자 한잔해. 야 한잔해. 아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 애나 아 고맙습니다. 더줘 또줘 다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줘 또줘 다줘. 가을에 스타일 오빠가 남뚜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일 오빠 고마워. 얘는 겨울이고요. 얘는 가을이고 저는 지연이에요. 남순 로겐? 가오리라고 그랬어. 가오리. 앉아. 아 그럼 아침에 오는 사람들도 있어? 아침에? 아침에 올 사람도 있을걸? 12시간 방송 12시간. 오빠 잠 좀 푹 잤어요? 나 잠 한 3시간 잤어. 빡세다 빡세. 그럼 3시간이면 좀 잤네? 응 좀 잤어. 좀 많이 잤지. 향이 씨는 되게 멀리 살지 않아요? 멀리서 오시는구나. 향이님도 오시는. 아 향이는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뭐지 서울에 있을 일이 있어가지고. 진짜. 원래 향이 향이 안 될려 안돼. 내가 부산에서 오는 게 조금 멀 것 같았는데 향이 서울에 있어. 서울에 있어가지고 오빠 진짜 방송 잘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축하해 주러 와주고. 감동적이지 오빠. 잘했나? 잘한 거지. 잘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온 거지. 안 그러면은 그냥 안 오지. 솔직히 축하해요. 그러니까. 메시지 하나 딱 보내고. 아 향 그래 향이는 내가 힘들 때 그 도와줬지. 그렇지. 도움이 됐지 향이. 그렇지. 잘했지. 엄청 잘했지. 솔직히 이렇게 생일날 BJ가 진짜 제일 많이 오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아니지 다 파티하면 다 오지. 다 BJ. 아니 방송으로 이렇게 도와주러 오는. 아 그지 좀 시간 내서 오는 게 자기 개인 수입이 있는데 남자가 없는 근데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남자가 없어. 남자? 왜? 아니 남자도 부르면 왔지. 자적자야? 아니 자적자가 아니라 남자가 생각해보니까 남자한테 그게 내가 엄청 잘해준 그게 없어. 영민 오빠 오자. 영민 오빠 부르면 아니 그 짧으니까 몰라. 아 아니야 나 아니 뭐가 오지 않을까요? 만승님 영민이요? 내가 부르면 왔었을까? 그치 부르면 올 사람들 많지? 내가 안 불렀어. 오빠는 아마 대인관계에 오빠가 좀 더 신경 써서 챙겼으면은 오빠 진짜 아프리카 그 인맥 원탑일 수도 있어. 그치 오빠 그렇게 잘 좀만 더 잘 챙겼으면. 근데 이렇게 안 챙겼는데도 이만큼 남아있으면은 진짜 그치. 오빠 평소에 잘하니까 그런 거지. 자족자. 내가 오그라들어서 못 들어맞겠다. 아니 오늘 오빠가 주인공이잖아. 칭찬 많이 해줘야죠. 생일파티 따로 안 해요? 어? 생일파티? 이 오빠는 그런 거 안 해.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이 오빠 침묵을 싫어해. 내가 봤을 때. 아 침묵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BJ도 이렇게 싹 다 많이 불러가지고 그 자리를 좀 약간 부담스럽지 않아요? 부담스러워. 그냥 부담이야. 싹 다 불러서 뭔 재미를 그러니까 개개인으로 재미를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아. 뭐 얘도 뭐 겨울이가 막 뭐 이상형 있어 누구 이상형 불러오든가 아니면 가을이 뭐 재밌는 게 있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또 뭐 하든가 하면 이게 다 한 게 아니야. 그냥 내 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 안 해봐서 못하겠어. 술을 안 좋아하잖아 일단. 첫 번째로. 오빠 근데 그때 술 먹는 거 보니까 잘 먹던데? 그냥 그 정신 차리고 먹는 거야. 아니 내가 뭘 실수해. 진짜 그
앙적꼭지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이거 그냥 내가 가려준 거야. 아니야, 옷에 아니 뭘 내가 야 너네 이거 내가 있으면 영정 먹었으면 좋겠어? 아니 진짜로? 앙적꼭지 나올 것 같아서 가려준 거 아니야. 친동생 친동생 같아서 이렇게 하는데 친동생 같아서 왜 봐? 아니 진짜 갑자기 부른 걸 확 살아났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뭐지 오늘 원래 좀 수수한 거 입고 올랬는데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오랜만에 가는데 좀 예쁜 거 입고 가라 이렇게 해서 골라줬어. 그래. 아니 나는 너네가 있잖아 너도 빨간색이고 니도 다시 보기 원래 얘도 원래 빨간 거 입으려고 그랬대. 내가 빨간색도 챙겨왔어. 아 진짜? 근데 뭐지 이거 오다가 보니까 니가 안 입었더라고. 아니 이 오빠가 약간 변덕을 부렸어. 아 원래 맞춰봐. 이 오빠가 문자로 아까, 문자로 아까 미안하다 오지 못할 것 같다 이랬는데 아 오빠 이미 출발했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래. 난 이제 오빠 따로 만나는 줄 알고 방송 아스카사마님 덕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스카사마님 고맙습니다. 생일 축 감사합니다. 아스카님 뭐야? 아, 누구지? 와 대박. 아 감사합니다 형님. 와 감사합니다. 만세 만세 120개사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아 나 아니 아무도 차렷. 아스카사마님께 경례. 와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땅 땅 땅 땅.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바로!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142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 형님 뭐지? 대박이다 진짜. 와 루루크 형님이라고요? 루루크짱! 안녕하세요 저 BJ 가을이라고 하고요. 저는 방송 시간이 9시부터 1시까지 합니다. 이걸 아실 거예요. 루루크짱! 루루크 형님 맞으세요? 요즘 잘 안 보이시던데요? 다시 루루키 형님이세요? 이 열렬이시다.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루맨, 루루키 형님. 아, 안녕하세요. 루맨. 아니 근데 왜 아이디 그거 왜 안고 지금 왜 탈퇴하셨었나요? 아닌데 루루키 형님 탈퇴 안 하셨을 텐데. 탈퇴가 돼 있군. 아닌데 14등. 아 뺏겼어요 닉네임. 아 맞네. 맞네 그 아이디가 그 아이디네. 그럼 아스카 루루키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5점. 아직도 클라스가 영원하시네. 그래, 아까도 많이 흡혈육게 받는 거 봤어. 와,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사실 그게 어려운 거거든. 이렇게 사람 많은 데에서 만단이 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야. 그치. 누가 그 오빠가 그만큼 진짜 오빠를 좋아해서 싸준 거야. 왜 여캠들이면은 만단위에 막 진짜 사다리에다 막 춤추고 이런 오빠는 정말. 그치. 그래 정말 오빠를 사랑하는 거야. 방송 후원 개념이지 진짜로. 진짜로 오빠 잘 됐으면 아니야 혹시 모르지 사심 춤을 수도 있어. 누가 여자 여자분이야? 아니 비누. 아 1,402개 네? 또 썼다고요? 또? 아니야 우리 아니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본 거 맞아. 맞아요 맞아요. 문 아니에요 네. 여러분. 문 아니에요 문. 아니 아니에요. 아 감사드립니다 봤어요. 진짜. 근데 이거 오늘 내가 이제 여기 오늘 초대로 해준 와준 여캠들한테 그 내가 10%를 오늘 받은 걸 기부를 할 거야. 너는 우리 공동 이름으로. 오 진짜? 어디? 작은 단 멋있다. 작은 단체기야. 운영자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멋있다. 같이 이름을 걸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받은 걸 10% 이렇게 해가지고 기부 이렇게 하기로 했어. 오늘 진짜 더 의미 있는 진짜 멋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야. 불안 아니라 진짜로요. 예. 해가지고 하기로 멋있다. 했어요. 멋있다. 지금 연인이 가을이 겨울이 또 뭐 수빈이 이렇게 다 오면은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아무튼 아 근데 10% 되면 진짜 많겠다. 그치 엄청나지. 그것만 해도 근데 진짜 어마어마하던데? 10%면은 아 모르지 근데. 그치. 얼마든 어떻게든 방송이니까 뭐 이미지 챙기는 거죠. 그건 쉽지 않아 진짜 그게. 혹시 다음 달 세금 때문에 내년이구나. 너 이제 끝이다 너. 차관이다 너. 오빠 여보세요 이 오빠 너 안 불러 이제. 아까 뭐라 했지? 그런 말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겨울수행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재미없고 그만할 필요가 없었나 봐. 나는 세금을 어떻게 하지도 못해. 나 성실납세자라서. 그치 어떻게 못하지? 성실납세자라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필요줘요, 필요줘.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화장실 가서 반성하고 있어. 아무튼 아무튼 너무 와준 친구한테 갑자기? 갑자기? 정이야? 갑자기? 우리 가는 거야? 왜 왜 진짜? 어? 우리 가는 거야? 왔어 왔어? 아니, 아직 안 왔어. 그치? 근데 왜 갑자기 또 왜 정리를 해요? 해요? 그러니까 아 고맙다고 그냥 아니, 아니, 아니. 고맙다고 어 그렇지? 갑자기? 응. 아 얘기 더 해도 돼. 아 나 니네 나는 니네 시간이 니네 시간이 나는 그거지. 니네 시간 너도 막 방송하고 막 이렇게 너무 뺏는 거 같아서 우리 끝나고 왔어. 그래. 너 보내고 싶은 거지 기 빨려가지고. 아, 맞지? 약간 혼자만의 수금 타임을 가지고 있어. 노노노노. 아, 그러지 않아. 조용한 여캠 만나고 싶나 봐 지금 이제. 이제 조용한 여캠들 만나고 싶어. 약간 그럴 걸? 이제 뒤타로 오는 여캠들이 부담스러워할 걸? 에이.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좀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게 귀가 좀 어. 편하게 그러니까 다음 타임에는 오빠 그냥 억결하면 돼. 억결. 억지 우결로 좀 시청자 끌어모으고 그 다음 타임에로 약간 컨텐츠로 뭐 알아맞혀 보세요 이런 거 하면 되지 뭐. 그렇지, 그렇지. 어, 우리는 그냥 약간 진짜 가족 같은 가족. 우리는 같은 진짜 동생들 온 느낌이다 그냥. 어, 진짜 오빠 가족. 오랜만이야. 어, 그렇지. 근데 어. 우리를 오빠 처음에 잘 불렀어. 솔직히 우리 와서 기분 좋아졌지. 아니야? 아니 뭔가 좀 까맣게 읽게 아니 처음에 켰을 때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때부터 기분 좋아졌어. 아 언제부터? 아까 그 어. 팬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실 때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 마음이 짠해지면서 아까 전에 녹방에서도 계속 올리고 계셨어요 아, 팬분들 그래. 이불킥 마음 가져가면서 야 솔직히 이런 팬들이 어딨냐 그렇게 그치. 어? 생리가 터져도 방송을 끊을만해 하는데 녹방에다가 별풍선 쏴준 팬들이 어딨어 맞지? 아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건 앞으로까지 유일무이하게 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제는 그 내성이 생겼잖아요. 와 수강이 뭐야? 고맙습니다. 우와 대박! 진짜? 와, 뭐야? 마무리해 감사합니다. 저 고맙습니다 진짜. 와 감사합니다 진짜. 와 진짜 대박! 이래 오늘 와 이리 오세요 고맙습니다 이리 오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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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룰루키 언니 고맙습니다 룰메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진짜 대박 그럼 뭐 한 말씀 뭐 해주실 거 있으십니까 한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룰메 어 되게 진짜 시끄럽다 축하하고 네 항상 건강해 아 고맙습니다 루루키 언니 고맙습니다 건강 열혈이 어딨어 감사합니다 언니 고맙습니다 제 맨날 열혈 감사합니다 언니 열혈이 아니야 열혈이겠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루루키 언니 고맙습니다 우리 뚱이 오빠 잘 챙겨주세요 진짜 오빠 오늘은 잊지 마세요 루맨 너무 팬들이 아, 네. 많이 생각해 주셨다 아, 고맙습니다 언니 진짜 아니야,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야 아, 왜? 역시 수금 요정 아, 내일은 내일이야 아니, 아. 아니 내 팬분들도 너 진짜 너 지연이 겨울이 가을이 다 진짜 다 좋아해 주셔 아 글자짱 감사해요 다 좋아해 주시지 그래도 내일 늦게 오면 욕처먹지 아 나도 요즘 좀 스트레스 받는 게 좀 많이 좀 이게 생겼는데 그래, 오빠 우리 고민 시간 들어보자 그래 어. 갑자기? 어. 아니 우리 들어주자 그래, 오빠 고민이 뭐야? 어, 오빠 고민이 뭔지 평소에 이런 거 잘 얘기할 시간 없잖아 얘기해봐요 내 고민? 응 얘기해봐 많잖아 하나씩 정리해봐요 오빠 고민 상담? 어 아 지각 아 지각 말고요 아니 그건 고민이 아니고 그건 잘못하는 일. 일단은 그 나 이게 제일 중이지. 이 와중에 힘든 거야? 진짜로? 이 와중에. 와, 친구 보고 나 보는 중이야. 잘 해줘야 돼. 끝까지 방송입니다. 얘기해봐 오빠. 일단 얘기해봐요. 일단 그 한 번째 이 몇 년 동안 해온 게 있는데. 다현주 생각 중님 생각 중 오빠 이렇게 고마워요. 오빠 방송이 자꾸 안 그러니까 안 내 뭔가 일단 내일 뭐 할까가 그치 내일 뭐 할까 오늘 잘해도 어차피 또 내일 뭐 할까 내일 뭐 할까 그거고 똑같은 이때 삶 똑같은 삶 똑같아서 이제 눈 뜨면 그냥 일단 방송 근데 난 진짜 오빠가 좀 취미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놀 좀 놀던가 그러기엔 너무 오빠의 오빠 취미 있어 드라마
요즘 안 봐요? 어, 나 요즘에 영화 드라마나 아, 뭐. 하긴 요즘은 배그 아니야? 밖에 나가서 배그 이제 줄일 거야. 밖을 나가야 될 것 같아 오빠가. 바깥 세상도 구현을 하고 좀 이렇게 취미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햇빛은 너무 아깝잖아 오빠. 20대도 이렇게 지나갔는데 30대 초반도 이렇게 지나가기 너무 아깝지 않아? 놀아야지. 그건 맞지. 그래서 좀 근데 세상에 놀 건 많은데 나는 어렸을 때 많이 놀았어. 약간 그래도 더 놀아. 근데 나는 내가 집순이라 그런가 나가면 스트레스 받더라. 난 집에서 드라마 보는 게 제일 행복해. 근데, 난 이해돼. 아, 근데 저는 아레나 갔을 땐 전혀 그런 그림이 아니었는데. 그건 오랜만에 나간 거야. 오랜만이니까. 나 지금 한 3년 만에 클럽 가본 거야. 남순, 나는 일진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는데 BJ들이 다 똑같아. 네, 근데 그건 맞아. 어. 맞아. 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난 진짜 집순이가 심했었어. 근데 내가 어느 날 속눈썹을 붙이러 갔다? 근데 내가 22살 때 들었던 노래가 나오는 거야. 뭔데? 저거 진짜 몇 번 노래방이야. 근데 아우. 그 노래가 나오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정말 3년이 방송만 했구나. 너무 억울한 거야 오빠. 내 20대 초반이 다 방송. 아라 미안한데 너 방송만 안 했어. 나 방송만 했어. 우리 중에 너가 제일 잘 놀아. 아니 지금은 노는 거지. 너무 갑자기 나는 가린 누나가 약간 늦바람 부른 것 같다던데? 맞아. 나 진짜 이제 노는 걸 알았어. 왜냐면 나 3년 동안 계속 일만 하고 이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오빠 뭐 클럽이나 이런 거는 안 좋아해요? 응, 안 좋아해. 근데 막 한 번씩 시끄러운 데 가서 놀아보고 싶지 않아요? 한 번씩 맞지? 어. 나도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간 거야. 나도 집에 있으면 오히려 안정적이고 마음 편하고 혼자 있는 게 좋은데 한 번씩 그렇게 시끄러운 데 가고 싶을 때가 있어. 가피셜 나는 방송밖에 모르는 바보였다. 갑자기 자기 감성팔이 하고 있네. 와 진짜 근데 나는 오빠 그래서 조금 밖에서 좀 놀고 오빠 약간... 빠지 놀러 와요. 우리 빠지. 아 여름 되면 빠지 가야지. 서리 언니랑 놀러. 그러니까 약간 좀 그랬으면 좋겠어. 너무 방송만 생각하는 것 같아. 너는 뭐 힘든 건 뭔데 요즘? 저요? 가을이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시청자 수가 안 나와 답답하대요. 나는 솔직히 말할게. 나는 어느 합방을 하던 간에 항상 사람들 좋아해줘 그 방 나가면. 근데 다음날 안 와. 그게 무슨 죄야? 그게 문제야. 너 왜 그러는 거예요? 가을 토크쇼냐? 아 진짜 솔직히 말해서 좀 너무하잖아. 네 힘든 거 얘기하라고. 아 맞잖아. 아 저 힘든 거예요? 나는 뭐 여기에서 뭐 빛깔 뭐 가을이가 뭐 캐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다음날 안 오냐고. 나 힘든 건 그냥 스트레스 받는 뭐 이 내일 방송 뭐 하지 이거랑 미안 떡까지 미안해 그건 미안 내 그러니까 내가 제가 아까 뭐 화가 났던 뭐 제가 좀 약간 좀 너무 이제 다른 이제 BJ 방에서 이제 좀 약간 좀 놀림거리가 되는 그런 거 약간 스트레스 좀 받고 내 팬들 욕먹는 거 스트레스 받고 그거 말고는 없는 거 같은데. 오빠 근데 그거 알지? 못생긴 사람한테는 못생겼다고 못 놀려. 오빠가 잘되고 오빠 방송 잘되니까 그렇게 놀리는 거야. 오글거려. 그치 관심. 관심을 이렇게 한 거지. 더 무서운 법이지. 원래 못생긴 애들한테 못생겼다고 못하고 뚱뚱한 애들한테 뚱뚱하다고 말 못해. 그러니까 오빠가 잘 나가고 이러니까 그냥 한순간 그치. 그렇게 놀리는 거야. 맞아. 그래, 솔직히 근데, 말해서 재미용으로 그냥. 뽀리 시절이었나? 그거 있잖아. 남캠 이름이 뭐였지? 남캠 그때 초창기 때? 아 민우? 아 민우 시절에는 뽀이 출신이래. 약간 이 자리까지 오기를 바랬잖아. 그치 욕먹는 게 소원이었지. 그러니까 이게 소원을 잃었는데 그걸로 이제 소원을 잃어서 욕을 그치.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알아 이론은 지연님 말대로 지연님 말이 맞는데 이제 이게 누적이 된단 말이지 사람이 이게 누적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스트레스가 조금씩 쌓이다가 이게 방송을 열심히 하고 싶은 그 주기가 있고 그치. 또 생리주의가 와서 진짜 하기 싫다는 주기가 있고 막 그런 주기가 있듯이 이따가 봐도 돼. 주기가 있듯이 나도 주기가 찾아오는데 그거는 자기 본인이 되지 않고서야 몰라. 나도 약간 좀 참다가 이러는 맞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좀 터지는 거지.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근데 나는 진짜 내가 지우누나야. 난 진짜 오빠였으면 난 이미 진짜 난리 났어. 근데 이렇게 못 견뎌. 분위기 깨도 돼? 아니야. 별풍선 쏴달라고? 아니 옛날에 초반에 처음 봤을 때 나한테 난 욕하도 먹어서 이제 아무렇지 않아. 센 척하더라 나한테. 아니 근데 진짜 너도 그렇잖아. 너도 방송 잘하는 시기가 있다가 갑자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멘탈 나갈 때 있어. 한번 핀 탕! 진짜 괜찮고 막 남들한테 막 위로도 해주다가 갑자기 한번 뭔가 핀 뽑히듯이 내가 요새 이렇게. 그래. 진짜 그치. 요새 맨날 휴방하고 멘탈 나가가지고 그래서 오빠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그치 오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랬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대단한 거지. 그래.
예? 예? 자, 그래. 겨울이 스트레스 말해봐. 나? 어, 내 스트레스 봐. 가을이 얘기했고, 오빠 얘기했으니까 너 얘기해봐. 아, 그냥 나는 지금이 방송 최대 그거 같아. 어, 그러니까 그래서... 뭔지 말해봐. 아, 그냥 비슷해.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어긋나니까 이게 쌓이고 해서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BJ는 방송이 습관이야. 그래서 진짜 하기 싫은데도 뭔가 안 하면 뭔가 불안해가지고 하게 돼. 그게 난 너무 그게 좀 속상하지 않아? 맞지, 습관이야. 맞지. 이게 그냥 아침에 밥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치. 하루만 안 켜고 어, 뭔가 약간 불안해. 그러니까 며칠씩 쉬지 않는 이상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야. 근데 오빠 옛날에 그 얘기 많이 했어. 아, 근데 진짜 다 모든 사람들 직장인분들 다 그런데 똑같아. 그냥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지. 하루 같단 말. 아마 2, 3일씩 맞아. 쉬고 막 그래야지. 이틀, 3일은 쉬어줘야 뭐 하루는 뭐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치. 하루는 잠자고, 하루는 드라마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하루만 쉬면 쉬는 게 아니지. 맞아. 나도 맨날 출근하기 싫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하려면은 무언가를 잃고 무언가를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를 해야 돼. 그치. 포기를 안 하고 막 몇 가지 욕심부리다. 욕심부리니까 본의 아니게 자신이 지치는 거지. 뭔가를 내려놓고 뭔가 다... 목표를 잡고 뭔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가긴 가야 돼. 아니 나도 일해봤어. 미안한데 난 투자 몇 년 동안 하다가 최근에 나 회사 잠깐 쉬고 있어요 지금. 난 3년 넘게 투자했어요. 나도 일해봤지.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BJ가 더 힘들어. 나는 회사 일도 해봤고 BJ도 해봤는데 BJ가 뭔가 감정 노동이 맞아. 나는 폰파리 했었거든. 2년 동안. 나 영어 썼었거든. 근데 그게 약간 그거 알지? 상위권에 있는 거다 알잖아. 스트레스 상위권. 내가 봤을 때 이게 더 스트레스야. 나도. 근데 참는 이유는 뭐냐면 남들보다 그래도 훨씬 잘 버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냥 참는 거야. 아 내가 이 정도 감정 노동을 통해서 이걸 받을 수 있으니까. 가슴 펌팔이 참아야겠다. 펌팔이 할 수도 있지. 왜? 아니야. 네 말이 너무 웃겨서 그런 거야. 펌팔이라는 단어가. 드립이 웃겨. 단어가 선택이 웃겨서 그렇지. 펌팔이. 펌팔매운도 아니고 펌팔이. 판매운도 아니고. 저렴해서 좋아. 아 근데 맞아. 자기가 하는 게 원래 제일 힘들지. 맞아. 자기 고민이 제일 그치. 힘들고. 맞아. 내 고민이 니들한테 아무것도 아니고 부러울 수도 있고 내 니들 고민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 그렇지. 원래 자기 일이 제일 힘들어. 그래서 원래 이제 좀 약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거야. 그렇지. 맞잖아. 그렇지. 근데 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 내 고민 내 컨텐츠 니들한테 아무리 털어놔봐야 무슨 고민이라고 그렇지. 생각하겠냐. 그리고 이제 방송 안 하는 친구들 만나면은 무슨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할 얘기가 딱 없어. 이해를 못 해주지. 맞아. 근데 왜 안 올려? 뭐가요? 그치 뭐 진지한 얘기 말고. 진지한 얘기 뭐 할 거 없어 이제.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끝난 거 이제? 이제 할 거 없어. 신나는 얘기해봐 그럼 이제. 가을아 대처 올려. 아 대처. 가자! 가자! 오빠 결혼 언제 할 거야? 이게! 어?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내가 봤을 때 혼자 살아야 돼. 무슨 결혼이야. 결혼은 내 생각이 아예 없어. 근데 오빠는 성격을 일단 바꿔야 결혼을 야 이거 또 와! 우리 땅에 하는 사람 감사합니다! 죄송해 똑당해. 고맙습니다. 똑당해. 죄송해 오빠 안 똑당해. 아 이분 진짜 이분도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들어오신 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형님. 3370개 고맙습니다. 와 이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똑당이. 똑당이 형. 하이타이 똑바로. 하이타이. 하이타이. 감사합니다. 부캐시래. 아 부캐시구나 형님. 부캐시래요?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하이타이. 하이타 형님이 4등이라서 더 이상 진짜 안 올라가려고 안 올라. 아 감사합니다. 나 몰랐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하이타이 진짜. 오빠는 날 믿어? 그래도 가끔씩 내 마음 와줘. 어 맞아. 어.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하고 다 그래. 그래서 이어가자면은 그래 오빠는 결혼을 못할 것 같아. 아니 얘 조금 패는 거 봤어? 오빠는 일단 성격을 조금만 바꾸면 다른 건 다 완벽하니까. 아니 잠깐 너 진짜 조금이라고 생각해? 조금 많이만 고치면 맞아. 근데 알고 보면 또 따뜻한 면도 되게 많나. 근데 완전 아니야 이 오빠는 내가 봤을 때 엄청 착한 여자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완전 지고지순 그냥. 근데 얼굴은 얼짱이어야 돼. 얼굴은 얼짱인데 겁나 착한 여자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거의 1% 인형 아니야 인형? 인형 데리고 살아야 돼. 그럼 선물해 줄게 오빠 내년에 인형. 일본 가서 그 사람 인형 있잖아 일본에 파는 거. 아 나는 뭐 몰라 결혼 막 이런 거 생각 없어. 뭐 굳이 안 해도 되지 뭐. 아 해야지. 결혼 근데 나중에... 언제 할 거예요? 물어보는 자체가 그뭐 그게 어떻게 결혼할 때 맘 잡고 하냐.
아, 그럼 오늘 업결은 두림 씨랑 하면 되겠다. 나는 고두림님이 여자로 보인다 아니다. 3, 2, 1. 예스. 두림님 오지 마세요. 위험해. 위험해. 아니 난 니들도 다 여자로 보여.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니 얼마 전에 나한테 내가 아니 이제 뭐 나 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 여자로 보여. 내 여자 보는 거 연인이랑 안 보고 싶다고요. 아 맞다 그래. 내 얼마 전에 남순이가 자기 뭐 여자를 안 보이는 사람이랑 영화 안 본다 그랬다고 뭐 그러면서 나를 안 본다 그랬다고 그랬던데. 영화는 여자만 보고 싶다면서요. 약간 그 연인인 여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남녀가 이제 와 이제 진짜 약간 여자로는 보이는데 약간 섹스 어필이 돼야지 약간. 아 갑자기? 진짜 아니 갑자기 섹스 어필. 섹스 어필이 뭔가 섹스 어필이 돼야지.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그런 게 있잖아. 어, 저 사람 이상형인데 남자 내 남 이상형인데 섹스 어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 아 그런 거 있긴 있지. 약간 그런 게 돼야지. 그건 맞지. 어 맞잖아. 맞잖아. 우리는 너무 너무 아 우리는 아예 섹스 어필이 안 돼요? 어? 우리 셋은 진짜 리얼. 아 근데 그렇게 보지 말아주세요. 아 진짜 멀었다 진짜로. 갑자기 진짜 너 왜 그런 걸 물어. 아니 궁금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어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어 문 열어줘. 응 문 열어줘. 어 일단 어 물 가야지. 어. 바다 터치하고 쿠쿠나이 가자. 그래. 아 일단 맞아 대답하세요. 겨울이가 물어봤잖아. 뭐? 네가 다시 눈 쳐다보고 다시 얘기해봐. 나 진짜 못 보겠어. 우리는 그 잭즈 어필이 안 되냐고. 안 돼. 너 지금 눈 보고 지금 아니 자기 자기 취향이 있잖아 약간 맞아, 약간 맞아. 취향이 있고 약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상형 이상형 뿐인데 약간 거기까지는 약간 끝이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겨울 씨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빠 이번 체육 때 가? 가지. 오빠 노래 부른다 그러던데? 누구랑 가? 나 너도 와 같이 가. 차 타고 가면 안 돼? 오빠 차 타고? 카니발! 나... 오빠 카니발 타고 가자 우리. 오빠 올라올 거지 낮에 7명까지 타. 나도 어? 강남에서? 오빠 자고 와요? 아니 앉아. 그치? 또 그럼 대박이다. 오빠 그럼 저녁에 올 거지? 어. 난 최고도 오세요 봐. 나 저녁에 집에 오고 싶어. 알았어. 집에 올 거야. 나 지금 맞아. 얘가 내 거까지 신청했어. 나 오늘 안 갈라 그랬지? 뭘 신청하다 항상 얘네 껴. 그 다음에 나한테 이렇게 하자고 이 씨발아 이런다니까. 내가 같이 가려는 거 생각 나까지 넣었어 얘가. 나 항상 같이 넣어. 윽박이랑 같이 하기로 했어. 귀여워. 윽박 가나? 윽박 귀여워. 나 친구 먹었잖아 윽박이랑. 윽박이한테 개 샤프지 마라. 너야 좀 부리면 안 돼? 착한 동생이다. 세상 시골. 나 옆자리 윽박이 옆자리 나야. 윽박이한테 개 샤프잖아? 너 밀어버릴 거야 머리. 얘 지금 밀고 그러면 있어. 그러면 커플 머리야. 커플 뻑뻑이. 간지우기 안 돼. 커플 뻑뻑이야? 그럼 좋아해. 잘 되면 좋지. 그럼 나도 안경 끼고 카드 스타일. 윽박 스타일이 누군지 모르니까. 수기님 아니야? 아니면 이러자 차 타기 전에 누구 옆자리 앉고 싶은지 찍으라 그러자. 오케이. 너 가기 싫어? 어? 가기 싫어? 치료 때 가기 싫어? 아니. 카니발 타고 가기 싫어? 오빠 너 불편하잖아요. 뭐 있어? 아니 그런 건 상관없어. 우리가 편하면 돼. 오빠가 왜 뭐가 중요해? 맞아. 아 오빠도 너 어디 안 되고 좋지 뭐.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아무튼 그러면은 가자. 너무 약간 좀 뭔가 이게 막 바로 막 이게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오늘 전 시간별로 다 각자 시간이 있으니까. 와서 너무 고맙다. 네. 고맙고. 생일 축하해요. 해피 버스데이. 아 저 욕인 줄 알았어. 고마워. 해피 버스데이. 시바로? 고맙다. 고맙다. 생일 축하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여러분 축하 끝까지 잘해주세요. 저 신고할게요. 하세요. 끝까지 축하해주세요. 선배님이랑 더 재밌게 해요. 빨리 안아. 양팡하트님 별풍선 1432 개 오미아스. 팡이. 응? 아 팡이가 천사. 아 팡아 고마워. 아 고맙다 진짜. 감사합니다. 팡아 고맙다. 양팡 씨 실제로 뵙고 싶다. 아 고맙다 고마워 팡아. 고맙다. 고마워 아 고마워 팡아. 고마워 조심히 들어가. 고마워 진짜 팡아 고맙다. 팡팡. 팡 고마워. 팡아 네 생일 때 나 갈게. 수고했어. 생일 축하해. 아무튼 축하해 주세요. 너무 고맙다 아무튼 인사하고 아무튼. 안녕.
아, 감사합니다. 떡대자 노래 스님 별풍선 천사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희랑 가을이 겨울이 너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전 데려다 주고 올게요. 인사 좀 하고 올게요, 여러분들. 괜찮죠? 인사 좀 하고 와도 되죠? 인사 좀 하고 올게요.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인데 이 노래를 부르는 날 나를 알아봐줘서 여기